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보증기간이 끝난 수입차, 이제 차값은 합리적인데 소모품 교체 비용이나 수리 비용 때문에 이제 망설여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잘 많이 이제 그래도 팔리는 차량들을 선정해서 그 보증기간이 끝난 수입차의 정식 서비스 센터 가격과 애프터 샵 가격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비자계 윤승상 대리입니다. 대리야? 네, 대리예요. 네, 네. 오늘 또 모신 손님은 비샥에서 일하고 전직 BMW 메케닉 출신. 네. 네. 오랜 안 했는데. 그래도 네. 전직. 아, 그거 타이틀이 중요한 거야. 너도 그 이력 때문에 들어간 거잖아. 그렇죠. 그것도 저도 메이커를 보고 갔으니까. 그렇지. 네. 오늘의 차량은 수식어가 되게 많은 차야. 강남 소나타. 그죠. 불나는 차. 불차. 불차. 네. 바로 F10 5시리즈. 네. 12년도, 13, 14년도 그때가 제일 많이 팔렸을 거예요. 거의 10만 대는 넘게 팔렸을 거야. 네. 그치? 여기서 또 저희가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제 그 애프터마켓에서의 금액은 이제 B샵 기준인 거지. 그죠. 네, 그게 이제 다른 샵들까지 해서 이제 전체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냥 이제 B샵의 기준이다.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 절대로 이제 자기가 거래하는 업체에 가서 뭐 진상 떨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준은 아니라는 거. 네, 저희는 그냥 단순 참고용. 그럼 우선 바로 들어가서 소모품 비용부터 비교를 해보자. 네. 오일류 먼저. 네.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엔진 오일. 네. 정식 센터에서는 얼마 정도 하지? F10 지금 오늘이 F10 520D 기준이니까 센터에서 리터에 21,600원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저 재직할 때 기준이라 지금은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 네, 6리터 들어가나? 그렇죠. 6리터 들어가. 그러면 공인까지 해서 총? 한 25만원 정도 잡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B샷 같은 경우? 저희는 이제 오일이 완전 동일하지는 않은데 어떤 차이가 있어 오일이? 오일이 이제 서브센터에 공급되는 오일은 지금도 그렇고 저 있을 때도 그렇고 쉘에서 공급을 할 거예요. 그거가 이제 시중에 풀리는 제품이 HX7이나 아니면은 HX8 고급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근데 이게 지금 아닐 수도 있고. 그러면 그게 이제 광유야 합성유야? 합성유라고는 해요. 합성유. 네, 합성유긴 한데 이제 기유가 3기유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3기유? 네, 이제 어쨌든 3기유보단 4기유가 좀 고급 오일로 이제 인식되는 건 사실. 그러면 이제 B샷은 얼마지? 금액? 저희는 금액은 이제 뭐 오일은 쓰시는 것마다 저희가 품목이 다양한데 5시리즈를 제일 많이 넣는 기준은? 18,000원 정도 때가 제일 많이 나가죠. 부가세 포함하시면 19,800원 6개 들어가면은 한 네. 뭐 오일 필터 4만원 네. 정도 싼 건가? 그죠. 4만원 정도 하면 한 21만원 정도? 네. 오일이 4기유야? 저희는 일단 뭐 나가는 건 다 4기유. 아, 다 4기유? 네. 오일 필터 포함? 그죠, 필터 포함. 4만원 차이. 네. 그리고 또 샵에서 나 BSI 받을 때는 네. 기준이 25,000에 한 번씩 갈아줬어야 돼. 그래서 꼭 중간에 한 번은 이렇게 애프터 샵에서 또 갈고 25,000 되면 또 거기에서 갈고 그랬거든. 그럼 너가 추천하는 권장 주행 거리는 어떻게 돼? 주행 거리는 만 킬로 전후로 해서 교환을 하시는 걸 권장을 드려요. 만 킬로? 네. 그래서 대부분 BSI 세팅이 요즘에는 조금 떨어져서 18,000에서 19,000 그 언저리인 걸로 아는데. 아, 제조사에서도? 신형, 네, 신형 G바디들 기준으로 하면 그런데 F바디들은 리셋하고 나면 24,000, 뭐 25,000 이랬어요. 아, 너무 오래 타게 만들더라고. 너무 길어서 제가 보기에는 그게 요즘에 그 N47 F10-520D들 문제되는 체인절손 이거의 원인이 거기 있지 않을까. 너무 또 깊게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아, 그래? 우리는 여기 깊게 들어가면 알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소모품 오일류 하면 브레이크 액이 있어. 네. 이거 나 얼마 전에 갈았어. 네. 한독 그 서비스센터에서. 얼마였지? 8만원? 9만원 정도였거든? 네. 9만원 정도. 아, 그래? 네. 이건 사실 큰 차이 아니에요. 네, 큰 차이가 없어요. 이거는. 그럼 브레이크 패스. 네. 그리고 미션 오일. 미션 오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자주 가는 소모품 비용은 아니지만 그죠.
한 5만에 한번 가나? 5만 7만? 어, 저희는 7만에 한번. 7만에 한 번. 네, 5만은 조금 짧고. 어, 그러면 이거를 비교를 해 주세요. 거의 샵 먼저 정식 샵. 네, 센터 기준으로 하면은 뭐 교체하시는 게 나쁠 건 없죠라고 얘기는 드리는데 기본적으로 무교환이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오일류 중에서 무교환 오일이라는 없지. 거는 없죠. 그냥 오일이 산화가 되고 산패가 되니까. 그치. 그러면은 오일로서의 기능이 떨어지니까. 미션 같은 경우에는 7만에 한번 교환하는 걸 저희 권장드리는데 센터에서 가게 되시면은 오일만 리터에 10만원 리터에 10만원? 네, 미션 오일 그럼 몇 리터가 들어가는데? 6개 기준으로 잡아. 아씨 비싸네. 네. 그러면 거의 그것만 60 네, 플러스 여기다가 공임 플러스 공임은 뭐 한 12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아 그럼 하여튼 네. 70만원대 초반? 네. 그치? 근데 여기에 미션 오일 팬이 포함이 돼야 되죠. 어. ZF8단이니까 요거는 미션 팬 안에 필터까지 포함이 돼 있는 거라 팬 안에 필터만 따로 교환이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팬이랑 같이 교환을 하는 걸 권장을 드리는데 미션 팬만 센터가로 하면은 57만원. 오이씨 엄청 비싸네. 네, 그러면은 거의 120만원 한참 넘죠. 이게 그치? 130만원 가까이 되는 거니까. 어. 아 거의 130이구나 그죠 공인 포함하면. 어. 그러면 비샥에서는? 저희는 오일하고 미션팬 포함하면 부가세 포함하셔서 605,000원. 어, 이건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거야? 이거는 미션 오일이 다른 거야? 오일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ZF에서 받아서 써요. ZF 라이프가드 8이라는 제품을 ZF에서 나오는 오일이니까 미션팬도 ZF에서 나오는 미션팬. 그럼 센터에서는 말 방금 말한 그 ZF 그 거기에 오일을 안 써? 오일을 품명이 좀 달라져요. ATF3라고 이렇게 이제 나와서 이제 패키징에 1리터 단위로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결론적으로는 오일이 그거랑 저희가 쓰는 거랑 똑같은 오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20리터짜리 말통 거기에 이제 담겨서 오는 거고 이제 센터 같은 경우는 1리터 단위 소포장. 아 그러면 네.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어찌됐든 네. 60만 5천원. 네. 어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 네. 그럼 이제 패스. 네. 그리고 이제 또 디퍼런셜 오일? 디퍼런셜 오일. 아, 이건 또 소모품이라고 봐야 되나? 그렇죠. 얘도 이제 디퍼런셜 기어가 안에서 계속 움직이면서 갈리고 디퍼런셜 같은 경우에는 필터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안에서 계속 오일이 순환을 하면서 그 윤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미션 오일 교환하실 때 같이 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려요. 얘도 주기는 7만 정도로 잡으시고. 그럼 이건 센터에서는? 센터에서는 갈아본 적이 저도 한 번도 없어요. 네. 아 너가 직접 안 해봤다 작업을? 네. 아 그래? 네. 무교환에 들어가죠. 아. 무교환에 들어가고 교환하는 차종은 딱 하나. 뭐? M들. 걔네들은 길들이기 오일이라 그래갖고 처음에 길들이기 차 받으시고 몇 킬로 도래하면은 길들이기로 소모품 교환하시라고 정보창에 딱 떠요. 그러면은 들어오셔서 길들이기를 진단기로 해제해야지 자기 원래 성능이 나오는 거거든요. M들은 그럼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네. 그렇죠. 이거는 아예 서비스센터에서는 하지 않는 품목인 거죠. 아 네. 그럼 이거는 어찌됐든 그래도 이거는 네가 봤을 때는 소모품이라고 생각하고 갈긴 갈아야 되는 그죠? 거지? 네 갈긴 갈아야죠. 아, 그러면 이 비샥에서는? 저희는 11만원. 아 이거는 뭐 깔끔하네. 네. 11 뭐 자세히 안 가고 네. 오일류는 이 정도면 됐겠지? 네. 소모품은? 소모품은 이 정도면 됐고 그러면 또 많이 가는 게 이제는 필터류 에어컨 필터 맞죠? 에어컨 필터는 센터가 22만원 22만원? 네 그리고 여기에서 옵션 품목이 더 있는 게 요즘에는 초미세먼지 필터라 그래서 조금 포집량 더 높은 게 있어요. 알아. 그게 한 엑스트라로 8만원 더 주셔야 될 거예요. 아 정식 샵에서? 네 센터에서 5 시리즈가 에어컨 필터가 한 개 들어가나 두 개 들어가나? 두 개 들어가 두 개 들어가? 네. 두 개에 이제 22만원? 네 공임까지? 공임에 별도 아 공임 별도 그럼 얼마야? 네. 공임은 뭐 해봐야 뭐 2만원 뭐 그 정도 하겠죠. 이건 왜 이렇게 써? 공임은 뭐 작업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작업이 아니라서 아 네. 그럼 이게 샵에서 그러면은 그 가장 기본 필터로 했을 때 한 25만원 정도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죠 센터에서는? 네. 그리고 비샥에서는? 저희는 한 45,000원. 에이 이게 싸다고? 응 이것도 보면 알겠지 나도 갈긴 갈았어. 5만원 정도 5만원으로 가자. 공인까지 합쳐서 그렇죠 공인까지 합쳐서 5만원 필터는 거의 똑같은 게 들어가? 필터는 같은 제조사에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뭐 만이라는 필터 제조회사에서 서비스센터 들어가는 품목들도 공급을 하니까 필터 회사들 뭐 보고 대부분 다 정품 공급하는 회사들이고 저희가 근데 유통하는 거는 그럼 비시학에서 만약에 초미세 미세먼지까지 하는 필터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는 그거 따로 아 취급 안 해? 네 오케이 됐어 그러면은 또 많이 가는 필터가 에어클리너? 네 엔진 쪽 어 이거는? 저희가 교환하면 65,000원에 사요 어 다 합쳐서 네 공인까지 네 그리고 샵에서는 정식 샵에서 걔네도 금액은 거의 비슷할 거예요. 이건 크게 차이가 없을 거예요. 아 그래? 네. 이제 브레이크 쪽. 네. 패드. 패드. 아 패드는 센터는 부품가는 21만원 정도 되고 어. 저희는 10만원. 10만원? 네. 근데 공인 별도로? 공인 별도. 어 공인까지 하면 그러면 어느 정도? 공인까지 하면 센터가 한 그래도 한 28만원 그 정도는 되겠죠? 어. 네. 그리고 비샵은? 저희는 16만원 좀 안 돼요. 어, 네. 16만원 좀, 10만원으로 치면 한 8만원 차이네. 네. 이거는 제품이 다른가 그럼? 비샥하고 거기하고 네. 달라? 달라요. 어떻게 달라? 브레이크 제동력 차이는 크게 모르겠어요. 저는 순정이랑 저희 들어오는 거랑. 근데 이제 저희 들어오는 것 중에서는 소음 적은 패드들이 있어요. 세라믹 계열 패드들. 그거는 그래도 한 2만원 정도 더 높기는 한데 뭐 그래도 센터에서 쓰는 순정보다는 싸니까. 네. 이게 양짝 다 합쳐서요? 합쳐서 네, 양쪽 어, 앞에 앞바퀴. 전륜 앞에 어, 거 브렘보는? 네, 저희는 브렘보 쓰죠. 아, 브렘보 쓰지? 네. 센터는 이제 그 브레이크 걔네가 뭐 순정으로 들어가는 걸 공급할 때마다 이제 달라지니까 뭐 TRW라는 회사께 될 수도 있고 AT라는 회사께 될 수도 있고 브렘보가 될 수도 있고 그거는. 그러면 손님이 만약 비샥에 가서 브레이크 패드를 내가 지정해서 이걸 교체해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지? 그죠. 그치? 그럼 만약에 이제 선택지를 보기를 한 4개 던져줘 네. 그럼 마진이 다 다를 거 아니야 네. 그럼 우리한테 제일 많이 맞는 걸로 유도를 해야 하네 저희요? 어. 없지 않아 하죠 장사를 그래, 해야 되는 입장인데 알았어 알았어 좋아 네. 아니, 사장이 아니니까 편하게 얘기해도 돼 사장 아니라도 어쨌든 저희도 어, 벌어야 하고 사장님이 벌어야 저도 어, 버는 거지 월급 많이 올랐잖아 많이 올랐죠 네. 패드로 다음에 디스크도 소모품이라고 봐야지 그죠 디스크도 소모품이죠 이것도 BSI 포함이 되더라고 네 근데 어. 이게 지금 기준이 애매해진 게 어. 18년도 EU 차량은 또 포함이 안 됐다가 어. 지금 올해 21년도부터는 다시 올해 출고분부터는 어, 왜 그렇게 하시? 글쎄요 뭐 그거는 BMW 코리아가 이제 지정을 하는 건데 어. 어쨌든 고래에서 네. 이게 센터 같은 경우는 얼마야? 앞 디스크 한 장에 30만원 한 장에? 한 장에 그럼 보통은 두 개 같이 하죠? 그죠 두 개 같이 하죠 그러면 앞에 하시면은 어. 디스크 가격만 한 60만원에다가 공인 뭐 하시면은 거기 70만원 조금 넘으시겠죠? 어. 네. 그리고 비샥은? 네 저희는 558,000원 합쳐서? 네 아 이것도 한 10만원 넘게 차이 나네 한 그렇죠? 15만원 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이제 소모품이라고 치고 네. 이제 BMW 이제 F10 5 시리즈에서 네. 소모품 외에 가장 많이 교체하는 수리나 권장하는 있다면, 품목들? 어, 어, 어떤 게 있어? 권장하는 품목은 댐퍼 풀리 댐퍼 풀리? 네 댐퍼 풀리는 뭐야? 댐퍼 풀리는 어. 요 앞에 이제 엔진이 있으면은 어. 크랭크축 앞에 어. 그 나머지 액세서리들을 돌려주는 큰 풀리가 하나 있어요. 메인 풀리죠. 엔진 구동력을 받아서 나머지 발전기, 뭐 에어컨 이런 거를 같이 굴려주는 이제 풀리인데 그래서 걔는 중간에 이제 크랭크축 나와서 그 중 가운데가 이제 고무예요. 그래서 이제 고무가 얘도 고무다 보니까 경화되고 크랙이 가고 이제 교환해야 될 시점이 오는데. 요거는 한 10만대 전으로 해서 한번 점검은 해보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고무가 터져서 날아갔는데 얘만 이렇게 똑 떨어지는 게 아니라 터지면서 다른 센서류, 뭐 다른 그 엔진 앞에 있는 뭐 관, 뭐 냉각수 라인 그런 걸 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10만 전후에서 한 번씩 체크를 하셔야 돼요. 댐퍼 풀리 크랙을. 댐퍼 풀리랑 같이 들어가시는 게 이제 겉벨트 세트. 겉벨트. 네, 그 댐퍼 풀리가 물고 있는 벨트랑 텐셔너 이제 뭐 그다음에 아이들러 그런 거 베어링류. 너가 센터에 있을 때도 이걸 많이 점검하고 교체를 했어? 네. 그럼 센터 가격은? 센터 가격은. 어. 그리고 나도 이 차를 타는 사람으로서 네. 흡기 다 네. 클리닝을 한번 했거든. 네. 어.
그러고 나서 또 리콜 떠가지고 흑기 다기간 교체까지 했어. 네. 흑기 클리닝 하시면서 센터랑 이제 어떻게 보면 차이가 거기서 나는 건데 대부분 외부샵들이 이제 흑기 클리닝 할 때 밸브 쪽 클리닝도 같이 진행을 해요. 엔진 안쪽에 밸브, 흑기 포트 쪽. 센터에서 하게 되시면은 밸브 쪽 클리닝은 진행을 안 해요. 센터는 클리닝이 아예 없고. 없고. 걔네는 교체고 그리고 밸브 쪽은 클리닝 따로 진행을 안 한다는 거죠. 클리닝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그 가스켓들 다 들어가는 거 포함해서 70만원. 아 이건 비싸구나. 네, 요거는 공임비가 좀 많이 들어요. 대부분 그 카본 빼내고 그 기계로 다 쏘고 하니까. 그리고 밸브 쪽 클리닝을 저희는 월러 클리닝이라 그래서 호주가루 분사해서 이제 클리닝을 하거든요. 센터는 다기간 교체. 네, 89만원 그 정도라고. 아 근데 그럼 이거 별로 차이가 안 나네. 그럼 20만원 거기다가 더 주고 교체하는 게 낫지 않아? 여기에 이제 공임 포함해서? 아니면 이 공임 금액... 별도. 아 그럼 한 100만원 네. 이상 100만 되겠네? 100만원 이상 정도 되죠. 100만원 초반, 110만원 초반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보기엔. 애프터샵에 와서 클리닝 하시는 분들은 뭐 알아보고 오시는 분들도 많겠지만은 밸브 쪽 클리닝 진행을 안 한다는 걸 알아요 센터에서. 그거까지 저희는 다 해드리니까 그래서 오시는 거죠. 밸브 쪽 클리닝까지 네, 하기 포트 위해서 쪽까지. 포트 쪽까지 네. 그리고 어쨌든 교환보다는 금액이 저렴하니까. 그리고 이제 또 내가 궁금한 거. 네. 너는 하여튼 두 곳 다 경험해 본 입장으로서 네. 보증 기간이 끝났어. 네. 그래도 이거는 정식 센터에서 하는 게 좀 더 낫다 하는 게 있어? 네, 펌웨어 업데이트 정도가 조금 금액이 좀 저렴하죠. 근데 이제 거기는 코딩이 안 되죠. 아. 네. 펌웨어. 네, 펌웨어. 펌웨어도 돈 받고 해? 그죠. 아, 시간이 그래? 들어가는 작업인데. 아, 네. 펌웨어도? 그럼 펌웨어도 보증기간 내에서는 공짜로 해줘? 아니, 그거는 이제. 아, 이거는 무조건? 네. 그 특별하게 사유가 있지 않는 펌웨어 업데이트는 진행을 안 해요. 아. 네. EGR 때문에 진행을 했죠, 옛날에. 네, 이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제 취지는 보증기간 끝난 수입차의 소모품과 소모품 이제 교체 비용이 이제 비교거든요. 정식 샵하고 애프터 샵. 또 궁금한 차량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별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차량을 이런 소모품 비교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너, 네 했다. 잘못 말려든 거 같은데. 아, 너 혼자 해. 나 힘들어 죽겠어. 우리 승상이가 또 아직 네. 젊은데 좀 나이를 오해하실까봐 나이는 얘기하지 말자. 아니 얘기하셔도 돼요. 아 해도 돼요? 네. 20대. 네 20대인데 거의 다 끝나가죠. 저희 샵 오시면은 대표님이랑 저랑 이렇게 있으면은 저한테 대표님 그러는 분들 꽤 계세요. 아 그래? 대표님 여기 계십니다. 그래. 가끔가다 뭐 죄송하다는 분들도 있긴 한데 아, 죄송할 일은 아니야. 그렇죠. 그렇긴 한데 그분이 대표처럼 하고 다니면 되지. 하여튼 오늘 네.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되실 게 이 하여튼 B샵의 네. 예, 이 공임과 이 부품 가격이 절대적인 게 아니고 그렇죠. 모든 샵마다 다 다를 건데 제발 이걸로 자기가 거래하는 샵 가서 진상 떨지 말아달라.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센터의 지금 금액도 여기 승상이가 재직했을 당시의 네. 금액이니까 지금 조금 더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크진 않을 거다. 그럴 것 같아요. 않겠지? 네. 그치? 그리고 사실 너 뭐 이렇게 퇴사하면서 뭐 그런 거 쓰진 않았지? 비밀 유지 계약서. 못 쓰긴 썼는데 1년 넘어. 아, 그래 괜찮아? 나는 무리면 책임 못 지니까 이거. 아, 뭐. 그럼 안 되는데. 하여튼 오늘 승상이 너무 고마웠고 또 네. 이게 도움이 되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